좋아요. 그러면 김응수 위원의 사위에 대한 거는 어떻게 사위를 어떻게 찾으셨습니까? 아까 제가 그 구글링에서 안 나오신다고 얘기하시던데. 해당 민원인을 제가 전부 다 알지 뭐 알고 기억하지는 못하는데요. 그게 한 번에 검색어 넣었을 때한 번에 나오는 결과가 아니라 타고 타고 들어가다 보면은 청첩장도 나오고 뭐 부고도 나오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청첩장이 있으면 사위는 아마 알수 있지 않을까요? 그러면 순순히 구글링에 대해서 알았다는 말씀이십니까? 그거는 맞습니다. 그 취재 기법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구글링이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뭐 부고를 본다든지 청첩장을 본다든지 그런데 그걸 보고 기자가 그걸 통해서 가족관계를 확인하고 이 내용을 갖고 보도를 한다? 이거 취재윤리 위반입니다. 왜냐하면 사설 탐정이나 하는 일이고요. 그런 걸 갖고 어떻게 그 권한 밖에 그런 어떤 선한 의도 밖에 용도로 개인정보를 이용한 거 아닙니까? 그건 명백한 불법입니다. 취재윤리 위반이고요.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무엇을 믿고 그렇게 합니까? 아, 됐습니다. 뭘 믿고 그런 얘기를 해요? 아, 제가 말을 할수그 있는 권한이 있는 핵심은 거 아닙니까? 아니요, 권한 없습니다. 핵심은 다 말하신 거죠? 핵심 말했죠? 아니, 그러니까 왜 자꾸 다른 의원들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? 아니, 들었잖아요, 많이. 지금 1분 이상 드렸어요. 네. 됐죠? 자, 여러분. 제가 여러분의 이 의혹에 대해서 한 가지만 팁을 드리겠습니다. 제가 이거 나중에 짠 공개하려고 그랬는데 계속 나와서 이거 띄워요. 들어가세요. 아니요. 제가 모두가 너무 많이 얘기해서 이거 아니고요. 저 김웅수 증인의 사위요. 지금 문제가 되는, 저 이렇게 찾았습니다. 쉽게. 이거 찾는데요. 몇분 걸렸습니까? 예, 네, 아주 쉽게 찾아지던데요. 저희가 찾고 나서 다시 들어가니까 없더라고요. 삭제하셨습니다. 그래서 지금 못 찾으시는데 이미 찾아놨습니다. 하도 사위사위 하기에 제가 나중에 짠 하려고 그랬는데 실패했습니다. 박민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. 예.